안녕하세요. 기가 베를린에서 만든 모델 Y가 운송되고 있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아마도 성능 및 충돌 검증을 위해 테스트 현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생산 시작을 목전에 두고 있는 기가 베를린은 최종 승인이 되는 대로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도로에서 6대의 모델 Y 퍼포먼스 차량이 테스트를 위해 기가 베를린에서 다른 곳으로 운송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기가 베를린 건설 승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으며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 절차가 너무 길었지만 이를 통해 생산 장비들을 더 정밀하게 조정하고 보완하여 양산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 건설된 기가 베를린 공장에서 모델 Y는 이미 여러 번 목격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제한된 수의 차량을 제조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된 차량들은 충돌 테스트 및 규정 준수와 같은 1년의 테스트를 수행하는데도 필요하며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목격된 여러 대의 모델 Y 차량이 기가 베를린을 떠나 남베를린 서쪽으로 달리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사진상의 차량들은 완전히 완성된 차량들이 아니며 일부는 범퍼가 빠져있기도 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10월 베를린에서 열린 기가페스트에서 45초마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테슬라의 목표라고 했으며 우리 팀은 자동차 부품을 용접, 리벤 및 접착 등의 로봇들의 지원하에 매우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으로 매 45초마다 차체 하나를 생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생산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면 일주일에 평균 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기가 베를린은 연간 약 52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 궤도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이지만 목표를 향해 테슬라 팀은 가능한 한 빨리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